정리하겠다. 네. 와, 근데 그때 그리고 이거 진짜 단 거예요? 네. 정리한 거죠. 또 그 일이 생겨서. 예. 네. 야, 따님들 진짜 난처하셨겠다. 화 내고 들어갔는데 그거 아니라. 들어와 정리. 유 씨. 네. 아유, 1위를 또. 역시 1위. 1위로 뽑히셨네요. 저요? 예. 아, 풍문 넘버 원.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섹시 아이돌 유이. 사석에서 남자한테 진짜 인기 없는 연예인 1위다. 이게 뭐야. 아이고, 기분 되게 난처한데? 아, 진짜요? 아니,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인기가 없다고요? 제가요. 애교가 없 있어요. 네, 그니까 애교가. 아, 저 진짜 궁금해요. 제 생각엔 애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춤추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애교가 근데, 왜 필요하지? 아, 맨날 춤만 출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애교 많은 여자들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들이 딱 데뷔해서 막 이렇게 핫할 때 항상 소문이 돌아요. 요즘은 누가 남자 연예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더라 이런 얘기가 항상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야 요즘은 유이가 완전 몇 년 완전 장난 아니래. 잠깐만 장난 아니래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 역시 지금이 딱 때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유이랑 따로 사석에서 만나서 야 너 뭐 요즘 인기 많다고 하던데 기억나죠? 인기 많다고 하던데 뭐 누가 없냐? 재밌는 거 없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나 진짜 없어. 완전 세상을 다 잃은 듯한 그 진짜 없어. 정말 없는데 진짜 심심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 그런다면서요. 이제 연락이 온대요. 아 먼저. 네, 이렇게 관심 있다고.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뭐 관심해서 친해지고 싶어서 전 단 한 통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연예인들한테 남자 연예인들한테. 예. 아 진짜. 아니, 뭐 코디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주는 뭐 스타일, 경우도 있잖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스타일리스트가 중간에 자르는구나. 아닌데. 그러니까 주변이 내가 약간 무섭은 이미지인가요? 근데 이 풍문이 저도 살짝 이게 수긍이 가는 게 왜냐면 맨친 있잖아요. 예. 거기서 유일하게 홍일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멋있는 남자들 많이 나와요. 윤시우 씨도 나오고 네. 김현중 씨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뭔가 그 예능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러브라인 내지는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런닝맨이랑 프로그램에서 효소지 언니가 이제 게리 언니랑 러브라인 있잖아요. 게리 오빠. 오빠. 게리 언니. 게리 오빠 이렇게 러브라인 있잖아요. 저도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이로나마 러브라인 있지 않을까. 처음에 딱 저 등장했을 때 오빠들이 홍일점 뭐 유이 잘 챙겨줘야 된다 했는데 같이 이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넘어가자마자 저의 실체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애교 없고 털털한 걸 아시는 순간 여행 첫날이었는데 그 앞에서 막 옷을 훌러덩 막 제 앞에서 벗으시고 남자 연예인들이? 예! 그게 너무 그게 오히려 호감의 표시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내 몸 봐라 이렇게? 아, 그러면서 막 이래요. 이렇게 술자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얘는 진짜 여자 아이돌 중에 이거야. 그럼 저는 내심 기대하잖아요. 왜요 오빠? 그럼 제가 뭐 이쁜가요? 뭐 뭘로? 그러면 넌 성격이 참 좋아. 그 다음 아 넌 성격이 진짜 좋아. 이게 끝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유이 씨 앞에서 옷을 훌렁훌렁 벗었어요? 호동이 오빠. 아니 저희가 막 다 같이 자고 이러니까 제가 편하신 건 알겠는데. 아 그러면 혹시 그 강호동 오빠나 누가 옷을 벗을 때 네. 어떻게 리액션이 어때요? 그냥 저요? 어, 그냥... 저 이렇게 많이 벗으신다 그럼 이렇게. 아 근데 보통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 오! 이래야 이래야지 그런 건데. 그걸 해줘야 돼. 뭐야 왜 여기서 그래. 아 왜 그래. 이런 맞아 맞아. 이런 건 해줘야 돼. 이런 근데 그런 게 어색해요? 뭐야. 지금 한번 해봐요. 오 그런 거. 어, 나 원통형이 내면서. 근데 그 말투를 좀 배우고 아니 싶은... 그게 있잖아요. 대사가 지금 내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오 이것만 해 그냥 일단. 어, 감탄 잡아야 돼. 그냥 몸 맞춤 보면서 오 이렇게만 하라고 자꾸. 자 오늘 가네벨 누가 윤시훈 예 가네벨 지금 윤시훈 어 김현중 가네벨. 다 맞는다. 이게 왜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안 되지. 알른 소리 말고 뭔가 알른 소리 알른 소리 자, 윤시윤, 김현중이 가래입니다. 어? 뭐야? 그럼
장롱이야.